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. 이펙터 타임즈. 네, 시작하겠습니다. 계속해서 TC 일렉트로닉의 스무게스 보드 오브 더 톤 시리즈를 네.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. 이 스무게스 보드 오브 더 톤이라는 이 명칭 자체가 아, 공식적인 시리즈 명은 아니고요. 이렇게 이 비공식적으로 부른다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는 49,900원짜리 이 이펙터들을 다뤄봤고 오늘부터는 이제 63,000원짜리 입니다. 약 13,000원 정도 더 올라간 가격에 이 다양한 페달들을 또 만나볼 예정인데 부담되는 가격은 아니고요. 63,000원이란 가격에 옥타브 페달을 만나려면 몇 년 전으로 돌아가야 될까요? 25년 전? 25년 전으로 돌아가도 옥타브 페달은 63,000원에 판매하지는 않았었다. 맞습니다. 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. 빈티지 사운드를 제공하는 네더 옥타버는 따뜻하고 깊은 바텀 사운드를 추가하기 위해 드라이 시그널에 한 개 또는 두 개의 옥타브 사운드를 제공하는 클래식 올 아날로그 옥타브 페달입니다. 이 시리즈의 다른 제품들과 마찬가지로 매우 간편한 컨트롤 조작만으로 기타 톤에 무거운 두께를 더하거나 극단적인 옥타브 설정으로 개성 넘치는 사운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. 드라이 시그널에 혼합된 한 개 또는 두 개의 옥타브 중 하나를 선택하면 네더 옥타브는 가장 얇은 사운드의 장비도 두텁게 강화할 수 있습니다. 옥타브 1과 2의 볼륨 레벨을 개별적으로 조정하여 자신만의 개성 넘치는 사운드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합니다. 이 그냥 보시면은 알겠지만 세 개의 노브로 굉장히 간단하게 연주자가 원하는 만큼의 드라이 시그널 1옥타브 아래, 2옥타브 아래 볼륨을 조절을 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사운드를 만드는 옥타브 페달이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. 외관부터 살펴보고요. 사운드를 네.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옥타브 2, 신호 입력보다 두 옥타브 아래의 신호 볼륨을 조절합니다. 옥타브 1, 입력 신호보다 한 옥타브 아래의 신호의 볼륨을 조절합니다. 드라이, 드라이 신호의 볼륨을 조절합니다. 일단은 클릭 사운드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. 네. 자, 좋습니다. 지금 다 12시로 네. 가 있는 상태고요. 네. 좋습니다. 이렇게 지금 볼륨이 3개가 다 12시로 가 있는 상태인데 아까 저희가 테스트를 해봤을 때 이 옥타브 노브의 볼륨을 높였을 때는 이 드라이 시그널가 1대1의 볼륨은 되지 않더라고요. 네. 약간 이 뭐랄까 이 볼륨이 좀 더 작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. 지금 옥타브 2, 두 옥타브 아래 볼륨을 좀 더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. 좋습니다. 다음은 옥타브 1의 볼륨을 자 반면에 이 드라이 시그널 볼륨 같은 경우는 볼륨이 많이 높아집니다. 한번 볼륨 들어볼게요. 자 좋습니다. 일단은 제가 어떻게 해볼 거냐면 이 두 개의 옥타브 볼륨 노브를 다 제로로 해놓고 드라이 시그널과 볼륨량을 한번 맞춰볼게요. 네. 자, 이 상태에서 믹스를 해주는 거죠. 가볼게요. 자 드라이 시그널 볼륨을 아예 제로로 했을 때는 어떤 느낌이 드는지 나머지 볼륨을 다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.
자, 이 상태에서 그러면 요렇게.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옥타브 노브로 연출할 수 있는 볼륨의 리밋을 분명히 걸어놨어요. 효과적으로만 사용을 해라. 그래서 리밋을 걸어놨기 때문에 일반적인 옥타브 페달 중에는 그런 페달들 많이 있잖아요. 드라이 시그널을 아예 제로로 해놓고 이 높은 옥타브나 낮은 옥타브들만 볼륨을 높여서 아예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런 연출은 안 극단적으로는 쓰지 된다. 말라는 것 같아요. 그렇습니다. 그래서 가장 자신들이 연출할 수 있는 멋진 사운드를 이제 어느 정도 리밋을 정해놓고 그 연주자들한테 선사 이 제공을 하는 것 같다라는 네. 생각이 듭니다. 드라이브랑 같이 한번 물려서 네. 사운드 들어볼게요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 친구를 또 퍼즈랑 물려봤을 때 사운드도 그러니까요. 굉장히 기대가 되는 친구고요. 이 기존의 이 옥타브 페달들, 굉장히 또 다양한 옥타브 페달들이 많이 나왔고, 기능을 굉장히 많이 담고 있는 옥타브 페달들도 나왔는데, 그런 친구들에 비해서는 다소 다이어트를 한 듯한 느낌은 분명히 있습니다. 하지만은 이 옥타브를 처음 다뤄보시거나 아니면은 효과적으로만 자기가 사용을 하겠다 하는 연주자들한테는 가장 이상적인 사운드를 딱 정해서 제공을 해주는 페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. 이 상태에서 드라이브는 그냥 두시고요. 이렇게 한번 사운드를 들어볼게요. 네, 저도 곧 세팅을 해보고 네. 싶었습니다. 이게 보니까 보통 요런 옥타브들 걸면 네. 코드 플레이는 좀 하기 그쵸, 힘들잖아요. 그쵸.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진짜 딱 효과 이게 잔잔하게 깔려서 뭔가 사운드 좀더 두텁게 만들어서 이제 그 어떤 분위기 자체를 좀더 업하는 용도로 나온 것 같고 이거를 뭐 걸어가지고 막 극단적으로 우와 그쵸, 하려는 그쵸. 의도는 보이지 않아요. 그래서 오히려 극단적인 옥타브가 필요 없으셨던 분들은 이게 훨씬 더 쓰기 맞습니다. 편하실 것 같아요. 그냥 가격도 합리적이고요. 예, 적당하게 걸어서 그냥 뭐 예를 들면 뭐 저는 지금 보니까 얘는 거의 안쓸것 같고요. 그렇습니다. 좋을 것 같습니다. 굉장히 멋진 사운드가 연출이 되어 있고 기존에 저희가 만나봤던 이 TC 일렉트로닉의 옥타버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비슷한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이 TC 일렉트로닉의 옥타버에서 약간 어떤 일정 부분을 떼어다가
이 페달에다가 이식한 듯한 느낌이 듭니다. 그만큼 사운드는 양질의 사운드를 제공을 하지만 이 기존의 기능보다는 약간 이렇게 다소 다이어트를 한 듯한 느낌이 드는 페달이었습니다.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저는 까다롭고 복잡한 옥타보보다는 이 친구의 손을 들어줄 연주자들이 더 많을 것이라는 생각도 맞습니다. 감히 해보게 되네요. 굉장히 이 모든 시리즈가 이 시리즈의 모든 페달들이 그랬지만 가장 이상적인 사운드만 딱 뜯어다가 딱 페달에 잘 이식을 했다라는 네. 생각이 듭니다. 은총 씨 먼저 이 네더 옥타보에 대한 한줄 평을 주신다면 네, 한줄 평 드리겠습니다. 누가 써도 좋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. 이거는 옥타보에 대해서 좀 이해도가 떨어지시던가 아니면 혹은 아 이거 저거 어떻게 써야 잘 쓸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을 가지신 분들도 되게 잘 쓰실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아까 뭐 중간에 마지막으로 뭐 톤도 만들어 썼지만 저는 또 순간적으로 좀 드는 생각이 아 이거 앰비언트 사운드에서 써도 좋겠다. 그래서 잠깐만 보여드리면 여기까지만 하고 저희 한줄평 네. 이런 식으로 쓰면 어떨까라는 지금 순간 생각이 들었거든요. 지금 약간 걸려있네요. 아 이제 걸렸죠? 이거 달라요. 여기서 걸면 되게 두터워집니다. 순간 이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뭐 지금 정확하게 앰비언트 톤을 잡은 건 아니지만 어떤 굉장히 많이 적신 다음에 라인 하나로 빼는 걸 쳤을 때 굉장히 사운드가 두툼해지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저는 은총 씨의 한 줄 평에다가 뭐 이렇게 약간 변형을 줘서 누가 써도 싸다 라고 한 줄 평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가 실제로 제품도 저렴하지만 옥타버라는 페달 역시 지난 시간에 다뤄봤던 두 페달들과 마찬가지로 이제 자주 쓰이는 페달은 아니기 때문에 맞습니다. 아무래도 하지만 63,000원 정도 되는 가격에 이 정도 퀄리티를 연출을 해준다면 저렴하다라는 생각이 확실히 들거든요. 네네. 하고 저렴하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한 줄평을 줬습니다. 이 계속해서 저희가 이 시리즈를 만나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단 한 친구도 저희를 실망시킨 친구가 그렇습니다. 없었다라고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. 일단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. 네. 하나 둘 셋. 8.5, 8.5 역시나 높은 네. 점수를 받아갑니다. 저희가 다음 시간에도 이 스모그 S보드 오브 더 톤 시리즈를 계속해서 리뷰를 해볼 예정이고요. 다음 시간까지는 또 6만원 시리즈입니다. 아날로그 딜레이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네.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듭니다. 이펙터 타임즈. 네,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.